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구들고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구들고 다 들어가고요. 추가되는 부스에 따라서 앞에 있는 뜻이 바뀝니다. 그 규칙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끝까지 함께 저랑 공부하시면 구들고 들어간 한자 다 배워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실 한자는 구들고, 고질고, 땜질할 고자 한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낮게, 낮게, 이 어떻게 다른지 살짝 한번 볼게요. 물말을 학. 자, 발음이 학까지 되는 거 정말 특이한데 일급자가 넘습니다. 좀 어려운 한자자 여기까지 배울게요. 구들고자부터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나라를 뜻하는 나라국자의 옛날 자입니다. 원자고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테두리만 하면 원래 나라였는데 가운데다가 옛고를 집어넣어서 나라 성벽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건 정말 잘 만든 거죠.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굳다, 단단하다, 뭐 튼튼하다 이런 뜻을 댑니다. 그래서 고체, 고정시키다, 고집이 있다, 확고하다. 견고하다, 응고시키다, 단단하게 된다는 뜻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병들어기들력이라는 병을 지칭하는 부수를 집어넣게 되면 병이요, 굳어져 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아파서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유동성도 없고 뭔가 변할 조짐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병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오래되어서 고치기가 어렵죠.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고질병 또는 허리를 수술하지 않는 이상 계속 아파서 하는 것도 고질병, 뭐 관절 아픈 것도 고질병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병이 돼버린 거. 그런 것들을 고질병 할때 쓰는 고자고요. 땜질할 고자인데요. 지금은 뭐 땜질하는 곳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쇠 제품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나면 거기를 약간 땜질을 해서 속어로 땜빵을 해서 쓰잖아요. 쇠금을 쓰고 구들고를 써서 쇠로 단단하게 구멍난 둘레를 막습니다. 굳게 단단하게 막아요. 그래서 금고,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 금고형에서 금고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뭔가 단단하게 땜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법률용어로 금고형 할때 제일 많이 써서 예시를 좀 갖고 왔어요. 낱개를 좀 볼게요.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낱개예요. 한명한명한 명. 사람들이 단단한 물건들을 세는 단위를 개, 개할때 쓰는데 보통 이건 사람한테 씁니다. 개별적이다. 개성이 있다. 개인이다. 개체다. 각개. 별개 막 이런 식을 쓰는데요. 제가 어느 유머 책에서 개성이라는 책 개성을 해석했는데요. 근데 유머예요. 개자는 개 같은 성자는 성질이라고 해서 개성이 개 같은 성질로 해서 한참 웃었는데요. 가끔씩 이건 내 개성이야라고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방금 제가 유머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무슨 저런 것이 있어 할 정도의 이상한 개성도 많죠. 그래서 각자가 가진 성질이긴 하지만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낱개가 또 나왔는데요. 위에 대나무를 쓰고 구들고를 써서 대나무 가지로 물건을 셀 때, 이거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세는 단위인데요. 낱개의 한자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사람 인변이 들어가도 되고, 대나무를 써도 되고, 낄개자가 낱개로 쓸 때도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낱개의 물건을 셀때 이런 한자들을 번갈아 쓰는데 굳이 좀 구분하면 사람하고 관계되면 사람인을 쓰고 물건을 관계되면 대나무를 쓰고 이 개자는 중간중간에 좀 어휘할 때 쓰는데 많이 쓰진 않고 중국어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 개수 이럴 때 쓰는 물건 단위 할땐 대나무를 쓴다. 물말을 학자를 보시겠습니다. 물수를 보시면 구들고자가 하게 되는데 물이 없어 땅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 땅이 단단해졌어요. 요즘 정말 비가 안 와서요. 남부지방은 농사짓기 너무 힘듭니다. 저 남부지방에 살잖아요. 전주 살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 농사지창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진짜 물이 없어서 작물에 물을 일일이 주어야 되는 일손이 더 많이 가고 많이 말라 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물 아껴 써야 되고, 정말 물이 없어서 이제 먹을 곡식도 농사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땅이 그냥 쩍쩍 갈라지면서 심각한 일인데요. 그때 쓸수 있는 말인데, 우리 사자성어에 학철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 수레바퀴 철, 붕어, 부, 물고기 어쩝니다. 수레바퀴 자국의 괴물에 붕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가 어디에 있어야 돼? 강에 있어야 되는데, 수레바퀴가 간 다음에 거기에 고여있는 물에 붕어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붕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학철부어라고 합니다. 장자가 한 말입니다. 장자 같지요? 장자가 가마우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이제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돈이 좀 생기면 준다고 하니까 장자가 이 학철부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공하게 빠져서 조만간에 죽을 붕어 같은 사람한테 나중에 큰 강물이 생기면 그때 준다고 하는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철부어 몹시 공궁에 처해 있는 사람은 정말 물한 방울 돈, 단돈 만 원이라도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없어 본 사람은 알죠. 돈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몹시 공궁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철부어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십시오. 고 발음하기 딱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